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특허가 알려졌습니다. 화면의 베젤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뚫렸습니다. 안경과 테이프로 페이스 아이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신용카드인 애플카드의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발급을 해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조롱했던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서 이어폰 단자를 없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표될 아이폰 시리즈부터 이름 규칙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1에 프로라는 이름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의 언팩 행사가 끝났지만 삼성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로 예상되는 애플의 이벤트에서 소개될 제품들의 소식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테크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텍 8월 두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화면 베젤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는 내용입니다. 8월 8일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기기의 화면 접합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이 특허에는 태블릿처럼 생긴 제품에서 베젤을 없애고 화면을 본체에 장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화면의 옆면을 본체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뒤쪽에 브래킷과 같은 구조물을 접합시켜서 이것을 본체에 고정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보통 화면의 모듈은 화면의 가장자리 부분을 본체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베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특허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본체와 화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화면의 가장자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획기적으로 베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방법을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진 접히는 기기의 경계 부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폴더블 기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듀얼 스크린을 가진 서피스 기기가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뚫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블랙캣 USA 2019라는 행사에서 텐센트 연구원들은 안경과 테이프 그리고 잠자고 있는 원래의 주인을 이용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뚫리는 것을 시연했는데요. 이 연구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페이스 아이디는 사용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눈 주위에 3D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페이스 아이디의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사용자에게 특별하게 만든 안경과 테이프 몇 조각으로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애플 관련 분석가인 밍치권은 2021년 아이폰에 페이스 아이디와 화면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한 터치 아이디가 함께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밍치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면 지문인식 센서의 성능이 향후 1년간 가파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센서의 두께, 인식 영역, 전력 소비 및 화면 내부 접합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면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와 화면 지문인식 센서를 통한 터치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페이스 아이디와 관련한 애플의 특허 문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8월 6일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존재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이 특허를 통해서 컴퓨터 기기의 화면에 접근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접 센서와 카메라가 물체를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원 소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람으로 판단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허 문서에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커다란 모니터 화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통해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매킨토시에도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카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8월 6일에 애플은 애플카드에 대한 영상 시리즈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곧이어서 애플은 애플카드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실물 애플카드는 최고급 소재인 티타늄을 사용하고 표면에 일반 인쇄 방식이 아닌 레이저 각인을 사용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인 8월 9일에 CNBC는 애플카드의 발급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드와 관련된 금융 파트너인 골드만삭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1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승인을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낮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애플카드가 승인되고 발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의 신용점수 중 하나인 FICO 점수가 620인 사람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애플카드를 발급받게 되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의 금융 파트너가 골드만삭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애플카드가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과거 수년간 혹독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보다 훨씬 낮은 이율에 애플카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ICO 점수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점수이고 670점 아래면 뛰어나지 않은 점수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른바 서브프라임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신용점수가 670점 아래인 신용등급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의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됐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은 2016년에 아이폰 7이 발매된 이후로 아이폰에 이어폰 단자가 없다는 것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그동안 아이폰의 약점이었던 방수 기능이나 이어폰 단자의 부재, 그리고 노치 등을 강조하면서 한 남자가 결국 아이폰에서 갤럭시 폰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서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면서 이 영상이 삼성의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삼성은 더 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어폰 단자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 관계자는 이어폰 단자를 없앰으로써 2%에서 3% 정도의 배터리 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햅틱 진동 시스템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아이폰 10S, 10R이라는 이름과 아이패드 3세대에 대한 자세한 사양들, 그리고 그 밖에 애플 제품과 관련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측을 해왔던 트위터 유저 코인엑스는 올해 애플이 아이폰의 명명 규칙을 변경하고 여기에 아이폰 프로라는 이름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윗과 관련해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폰 아레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10R이 2019 아이폰으로, 아이폰 10S가 5.8인치 아이폰 프로로, 아이폰 10S 맥스가 6.5인치 아이폰 프로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폰 10R이 2019 아이폰으로, 아이폰 10S가 아이폰 프로로, 아이폰 10S 맥스가 아이폰 프로 맥스로 바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0R이 아이폰 11R로, 아이폰 10S가 아이폰 11으로, 아이폰 10S 맥스가 아이폰 11 프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맥루머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소스로부터 아이폰 11에 프로라는 이름이 붙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8월 4일에 입수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코인엑스의 트윗으로 이 정보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패드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예측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본 매체인 맥 오타카라에 따르면 올해 발표될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폰 11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트리플 카메라 모듈이, 그리고 10.2인치로 예측되는 7세대 아이패드에는 아이폰 11R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듀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소문일 뿐이라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일지는 뚜껑이 열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아이폰의 애플 펜슬이 사용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삼성 갤럭시 탭 S6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사실이 모두 우연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주간텍 8월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의 언팩 행사는 이미 관련된 제품들이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상당히 김이 빠진 느낌이었는데요.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이벤트 역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